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37 시대 치유와 서밋으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부르시고 복음화 제자와 교회와 세계 복음화의 지역으로 이 자리 있게 하시고 복음과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의 복음과 보좌의 축복으로 시온과 초월하는 237의 영적 통신만에 파수꾼 되게 하옵시고 올바른 언약의 말씀으로 치유와 역사의 영적인 의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주의 사제 도움으로 서밋 제자의 삼중직이 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화의 그림으로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업의 현장과 지역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그림으로 영적 양육 포럼 전도 캠프 백제자 백지교회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화의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업의 현장에 지역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그림으로 구역화, 조직화, 기능 전문화, 문화와 치유 사역 직분의 언약과 또 미션이 되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 그림으로 대면 비대면 선교 응답과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구체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광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김선희 사모님께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복음 운동과 후대 운동에 전무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과 네 분의 전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중직자와 성도들이 갈렙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현장을 보고 속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전에 필요한 또 방송 장비와 찬양대 필요하는 키보드 준비하는데 마음과 헌신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성령 충만과 중직자 충만한 중직자 세워지는 임직 또 핏댁과 또 훈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치유의 증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밤 9시 9시 기도를 통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복음과 증인과 교회와 후대를 위한 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우리 교회와 또 태영아 유초등부 중고 대학 청년 각 기관과 부서에 지역과 지역 교회와 또 가정 지교회와 이번 주 강단 언약으로 붙잡고 위드 인만을 원네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히 청년들의 언약된 만남으로 후드 운동가 되어질 수 있는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언약으로 참 복음을 간식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언약으로 참 복음이 뿌리 내려가시고 미래의 언약으로 참 복음 운동이 참 복음이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장막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